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기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졌죠. 이러면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는요, 1996년에 베른협약이라는 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러한 국제적인 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 의미는요,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베른협약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된 국가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저작권 침해가 분쟁에서 저작권법의 준거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베른협약은요, 15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회원국으로서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상당한 국가들은 대부분 이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침해가 발생한 해외의 법률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